절기상 춘분인 수요일은 비와 바람이 기승을 부리는데요. 바다도 신이 났는지 높은 물결을 뽐내고 있습니다. 서해 중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풍랑특보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동해 남부와 남해, 제주 먼바다는 그 정도가 심해 3에서 6m의 세찬 물결이 일겠습니다. 물때는 해수면이 높은 기간인 대조기가 막 지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조차가 크고 강한 조류가 흐르겠습니다. 이어서 고조시각 알아봅니다. 부산은 23시 8분, 여수는 23시 58분에 하루 중 해수면이 가장 높고요. 보령은 05시 37분, 인천은 07시 14분에 높은 고조 예상됩니다. 파고와 수온 정보도 알아볼까요? 09시 기준입니다. 풍랑경보 발효 지역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울산 5.6m, 부산 6.2m, 제주는 5.9m까지 평소 보기 힘든 높은 물결이 일겠습니다. 수온은 인천이 4도, 속초 8도 보이고요. 울산 14도, 제주는 15도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조류 정보입니다. 서해 중부 지역은 새벽에 최강 유속이 예측되는데요. 그중 천수만의 유속이 3.7노트로 가장 강합니다. 위향은 북쪽, 조류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명량 수도도 주목하셔야겠습니다. 7.8노트의 막강한 세기로 조류가 흐릅니다. 위향은 북서, 조류는 반시계 방향으로 흐르겠습니다. 수요일엔 해상 활동은 금물이고요. 해안가 주변 주민께서는 해수 범람과 바람에 의한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일의 바다 정보였습니다.